Look, wave. Tapped in. Lately, my life had a fast man, but it's ass plan. Fight for my life with the brass hands, and I still ball with a bad hand. Got an aerial point of view, but they'll never see the big picture through zoom lens. In the quicksand, make it push start. Type of band's cool, but the tent plan. I'm back on my bending rules for the kicks. They quick to give them 2 cents. Put my circle tight like we glued hands. Like I don't believe in new friends. Trail light, I know the ice thin. I drop the song, get a few wins. I crave the comfort in my own skin. Really, I just wanna feel the world spin. Cuff a check, watch me double that. I get it lit, I watch it bubble up. Remember opening for shows, no a show, but I pulled through, I muscled up. Not a label one, fuck with us. I spin the paper, let them know what's up. I figured I'd be really onto something, cause jealous niggas give a subtle love. Crazy, they hella shaky on that really, but that's fake. Shit, see through the shade, shit, they so unstable. Done waiting, I'm a wanderlust, I'm really going all the way to places. Never thought I'd take it all off the phrases, but I can't get no sleep, landing in the weeks. Life is bittersweet, I can't really explain it, but it's everything I need. At least for now, I think that everything. 전 여름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여름에 그냥 막 입습니다. 그냥 늘어난 거 이런 거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쇼핑도 하지 않아가지고 여름에는 그냥 쇼핑에 이 관심을 끊고 서울에 했던 체중관리나 아니면 다른 거에 조금 더 관심을 쓰게 되죠. 그래서 오늘이 아마 제가 여름 컨텐츠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은 여름에 제가 입는 셔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 패션에 있어가지고 클래식 모드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일지라도 드레스 셔츠는 긴팔을 입습니다. 린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림질하기가 좀 자, 우리가 여름에 자주 입는 린넨 셔츠 입으실 때 젖꼭지 항상 걱정이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형광백색 퓨어 화이트인 경우에는 조금 더 세련된 이런 도시적인 느낌은 나지만 젖꼭지 배출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에어리즘 이런 거 안에 입으셔야 되고 원단이 두껍거나 뭐 다른 거랑 혼방해서 안 비치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아이보리나 베이지 톤이 조금 더 들어가고 오트밀스러운 약간 빈티지한 느낌 시골스러운 느낌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린넨 셔츠 입고 이것도 안에 에어리즘 입으면 더 좋겠죠. 아니면 이런 식의 그냥 체크 깅엄이 안전빵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비즈니스 캐주얼 무드에서 또 한 가지 이런 그냥 일반적인 천년 섬유의 옷들이 아니라면은 테아토라 기능성 의류에서도 셋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시원하긴 할 겁니다. 얇고 바스락거리는 재질에 그런 수트들이 참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반팔 셔츠는 이 하와이안 셔츠입니다. 폴로 거고 이거는 엑스라지입니다. 그래서 정 사이즈로 만약에 간다면 좀 더 댄디하고 깔끔한 느낌이 날 거고 저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입으면은 스트릿한 무드 그리고 정말 휴양지 온 편안한 이러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진짜 7월 8월에는 이런 거 못 찍지 걱정인데
자, 이거는 긴팔 하와이안 셔츠고 면 100%입니다. 아까 전에 폴로 같은 경우에는 레이온의 후들후들한 맛이고 이건 좀 뻣뻣한 맛이죠. 그래서 면이야 뭐 세탁하는 데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레이온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해야 되고 해도 수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다림질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름 제가 의류는 돈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땀 많이 나면은 또 빨고 이렇게 입고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좀 아까운 감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다는 것. 또 셔츠가 뭐가 있더라. 아, 전 귀여운 것도 좋아합니다. I love the snow in this winter land used to look so pretty now making me moody in the deep woods alone with my feels spend too much time thinking in the end you'll be with me 이런 미친 셔츠는 처음 보죠. 이건 제가 만들었는데 홈 패브릭에 주로 쓰는 이제 캔버스 원단 가지고 만들어서 되게 내구성이 좋습니다. 뻣뻣한 감은 있지만 이런 거 키치한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만들어 봤어요. 그냥 저 혼자 입으려고. 아무튼 자, 셔츠 평 짜내고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보여드린 셔츠 뭐 오라리 그래프 페이퍼 이런 것들도 그렇고 클래식한 셔츠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정형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여름에는 조금 이때까지 안 해본 무드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셔츠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빵! 자, 와코 마리아의 무드에는 이 머리 스타일이 안 어울리죠. 그래서 머리를 단정하게 볼백으로 넘겨야 아마 이 와코 마리아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무드, 양아스러운 무드를 제대로 연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와코 마리아의 이 너무 반항적이고 센 느낌 셔츠를 입고 다니다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막 그 열심히 하시는 생활 하시는 분들께 막 일로 와봐 해가지고 막 그런 제가 그런 느낌도 아닌데 그래서 그 목걸이 같은 거는 빼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타협하기 위해서 이건 그대로 착용하고 그 대신에 이런 이제 중화시키기 위해서 안경 같은 거 이렇게 하나 탁 써주면은 아 와 이거 미치겠네. 어떻게든 중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와코 마리아의 이 너무 센 느낌. 화이트를 시킬까 했는데 더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올블랙으로 맞춰 입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잡아먹힐 것 같습니다. 고랑이한테. 하지만 가끔씩 정말 이 날티 나는 그런 사람이 기분 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셔츠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일이네. 일본 가면 와코 마리아 매장 꼭 가요. 와코 마리아가 제가 봤을 때는 좋긴 좋습니다. 큰일입니다. 이게 옷이 큰일이네. 자, 오늘도 결론을 내야죠. 여름 정말 덥습니다. 땀이 안 날 수도 없고 땀나는 이 모든 옷을 안 빨 수도 없고 그냥 이 세탁도 하기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돌려 입으면서 이때까지 좀 패션 거렸다면은 7월 8월에는 그 이외에 신경 쓰지 못했던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 나머지 부분들을 좀 보살필 수 있는 잠시 쉬어가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패션 유튜버는
패션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좀 웃기기는 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불쾌지수도 이게 높아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이상 행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건강관리 정말 잘 하시고 좀 무더운 여름 패션 이외의 것들에서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더 다양한 컨텐츠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와이프 이제 여름 패션을 조금 해보면 신선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항상 새롭게 도전할 테니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이게 뭔데?